며칠 전 텃밭에 씨 생강을 심었어요. 인터넷에서 싹이 난 토종 씨 생강을 구입했답니다. 싹이 나지 않은 생강은 싹이 나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대요. 성질이 급한 저로서는 조바심이나 못 기다릴 것 같아 조금 비싸더라도 싹이 난 씨 생강을 선택했지요. 텃밭 작물은 기르는 재미가 반인데 싹이 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못 참아요. 와, 근데 생강을 택배로 바꿔보니 싹이 큰 것은 5cm 정도 자란 것도 있더라고요. 싹이 떨어질까 조심조심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떨어져 나가는 싹들이 있더군요. 싹이 너무 많이 자란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싹이 떨어진 자리에 다시 싹이 나오진 않겠죠? 남편에게 요청해서 생강 심을 두둑을 하나 만들어 두긴 했는데 두둑 하나 손질해서 비닐 멀칭을 하고 생강을 심고 나니 시생강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시생강 2kg을 주문했는데 눈을 3, 4개 남기고 생강을 잘라서 심는 거라 개수가 배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힘으로 두둑을 2개 더 만들어 시생강을 모두 심었어요. 에구, 이날 힘을 너무 썼는지 귀가하는데 차 안에서 하품이 연실 나더군요. 두둑 만드느라 힘은 들었지만 가을에 생강 수확할 생각하니 이 정도쯤 노동이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강 자라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두둑을 만들며 흙 긁는 괭이 소리가 참 정겹게 느껴지네요.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진 써니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